원단은 폭은 20cm고요. 97cm니까 여유분 넣어서 이렇게 100cm 잘라서 여기 이제 지름을 재보니까 18.5cm 정도 이렇게 되네요. 이 부분에 이렇게 박음선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첫 부분에 한 10cm 둔 지점에서 원단을 이렇게 반으로 접고 여기 시접 놓고 나면 10cm 되는 지점이 여기고요. 여기서 18.5 여기까지 이 부분은 구멍을 내는데 박음질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덧댈 원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18cm에서 18.5cm에서 여유분 두고 이렇게 네모난 원단을 이 부분을 이렇게 박음질하고 양쪽에 조금 시접을 넣어서 박은 다음에 이렇게 티슈 커버 구멍 내듯이 이렇게 한번 하는 방법인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가운데 선을 이렇게 한번 고정을 하는 굵은 땀을 한번 박아보겠습니다. 고정한 다음에 이쪽 옆선으로 이렇게 아주 작은 좁고 긴 네모를 만들 거거든요. 이때는 땀을 좀 작게 해서 0.23mm 정도 옆에 다음에 여기 한가운데 원래 시침질 했던 박음선을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한가운데를 이렇게 자릅니다. 여기 가운데 이렇게 자른 다음에 끝부분을 Y자 모양으로 이렇게 칼집을 자른 다음 아주 여기도 Y자 모양으로 Y자 모양으로 칼집을 내준 다음 접어서 뒤집습니다. 뒤집어서
손 다림질 한 다음에 다림으로 이렇게 여기 이렇게 우는 거 보니까 Y자 조금 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뜯어질까봐 너무 조심조심 했는데 조금 더 약간만 더 바짝 잘라주면 조금 더 붑니다. 바구니가 입구보다는 이 밑에 부분이 조금 넓기 때문에 입구는 조금 좁게 안쪽에서 박았고요. 끝에는 좀 더 가쪽으로 이렇게 박았습니다. 씌우기 전에 그리고 이렇게 밑단에 이쪽 부분은 수를로 끌어서요. 수를 조금 지난번 덮개보다는 약간 깔끔한 분위기에 다운이 덮개가 됐는데 이 끝단에 제가 술을 지난번처럼 캐스트원 스티치를 놓고 이렇게 간단하게 포인트 되는 술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